간맨 에세이 건물주와 건축업자. 어떤 신혼부부가 앞으로 자녀들을 낳으면 함께 살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. 그래서 수많은 고려와 자문 끝에 지을 집에 대한 구상을 마친 후 건축업자를 불러서 자신이 짓고자 하는 집의 자세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. 그 후 그 건축업자는 주인이 주는 땅과 건축자재 그리고 일에 대한 수고비를 넉넉히 받아가면서 각 분야의 일꾼들을 부려서 마침내 그 집을 완공했습니다. 그 이후에는 이 건축업자는 자기가 직접 진두지휘하여 지은 집이지만 사실은 그 집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갖지 않습니다. 바울과 아볼로, 그 외에 주님의 몸인 교회 건축에 기여한 여러 주의 종들은 일종의 건축업자입니다. 그들이 어떤 부분을 맡아 수고하였지만 그 집 주인은 주님 자신이십니다. 그분이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일체를 다 대셨습니다. 그래서 그분은 그 집을 내 교회라고 하실만 합니다. 그런데 그 집의 특정 부분을 짓는 데 참여했던 일꾼들이 자신들이 작업한 그 벽에, 그 굴뚝에, 그 퇴마루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더구나 그 부분의 소유권까지 주장하려 한다면 그 집 주인을 너무 무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. 이런 작은 예가 왜 우리가 교회 앞에 특정 명칭을 붙일 수 없는지를, 그리고 교회는 그냥 교회이고 정구별이 필요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정도로 바울이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 그것을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집 소유주의 마음을 너무 헤아리지 않은 것입니다.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팔아 그 교회를 샀습니다. 아멘.